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유기견 200여 마리가 보호받고 있는데 모두 안락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와의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중턱에 자리한 한난의 보호소는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이곳 운영자 심상희 씨는 17년 전 반려견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구시 보호소 폐쇄로 많은 유기견을 떠나는 데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버려진 개들이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이곳 한난의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은 모두 250마리,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근 관할구청이 한난의 보호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민원이 잇따른 데다 가축 사육금지 구역에 이런 대형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고 대체 터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전할 것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뭐 진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땅만 임대만 해줘도 제가 이전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대구시 동구청이 최후 통첩이라며 제시한 날은 다음 달 18일. 그때까지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는 유기견은 결국 안락사될 처지입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밖에 저희들은 없다고 그러네요. 보호소의 수백 마리 개들은 지금 시한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